남편은 뭐 하시나요? 한국에서 참여국민단 300여 명이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. 국민참여사업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. 뭐예요? 외교부? 외교부 60 주년 수교 기념으로 그 국민 참여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세미나를 같이 듣고 또 토의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와이프가 이제 중남미권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멕시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아는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. 제가 와이프가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이거든요. 멕시코 쪽에서 있을 때 이제 한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뭔가가 해야지 생활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. 말씀해 주신 말은 전문가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쪽으로 의견 전달해도 될까요? 가장 근원적인 문제부터 보자면요. 네. 이제 일하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 중남미 쪽의 문화를 배우고 연어를 익히고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. 취업을 하기 위해서. 수요가 안 나오고 타산이 안 맞으면 절대 진출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.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그쪽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네네. 데 있어서 많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. 혼자 잘 노네요. 저 퍼즐! 저거 어려운데, 저건 나도 어렵던데. 글쎄, 저 개수가 많아 보이는데. 미야, 아빠, 엄마 병원 갔다 올 테니까 너 그거 갖고 놀고 있어. 맞아, 저렇게 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. 응, 맞아요. 몸무게 나와도 되나요? 아이고야. 한국에 오기 전에 몇 킬로였어요? 우리 한국 결혼 해치고 70kg. 우리 미나 태어났죠? 63kg. 갑자기 늘었구나. 우리가. 네, 갑자기. 에스메랄다님 같은 경우는요. 1단계 비만, 2단계 비만, 3단계 비만이 있는데 3단계 비만. 사실은 그 심혈관에도 안 좋고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30kg 정도 감량하셔야 돼요. 30kg 정도 감량하셔야 돼요. 30kg 어떻게 빼지? 와,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아, 이제 등산을 가시나? 신혼부부 같아요. 그러니까 요 아이고. 아, 진짜. 아예 다리 너무 아프지. 초입 같은데. 그럼 경사도 만만한 산이네. 만만해. 뭐 등산이라고 느낌. 에스메랄다 콜라 땡긴다. 콜라 땡겨. 어떻게. 아이고야. 아이고. 힘들어 이거. 기다려. 알았어. 기다려줄게. 에스메랄다 힘들어요 많이? 조금만 힘들었죠. 다리 너무 아파요. 나가서 해서 걸어 다니면서 움직여 다니라고. 알았어. 안 움직이니까 자꾸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해봐. 어머. 뭐야 그냥. 뒤통산은 아니었네. 조심해요 이런 거. 오, 막 암벽하게 되는 산이에요. 슬리퍼를 신고 올라간다고? 아니 왜 저러고 가셨어요? 네, 괜찮겠어요? 슬리퍼 신고? 차라리 올라가지 않았으면 은 네, 남편이 이렇게 자기잖아요. 네, 이렇게 신고. 아, 이게 높을 줄 몰랐지. 슬리퍼를 신고 하는 건 영 아니네. 뜯어졌네요. 예. 네. 괜히 신고 왔네. 운동화 신고. 이것도 이러네? 신발부터 사야 되겠어요. 에이. 힘들어. 산을 왜 저런 산을 가요? 슬리퍼를 신고 눈치 없이. 아이고 숨이 차. 아이고 보기만 해도 숨이 차네. 자, 다 올라왔어. 정상이다. 정상에 올라오면 야호 하는 거예요. 야호. 야호. 너무 재밌어요. 흥미로워요. 흥미로워? 네. 진짜 슬리퍼 신고 웬일이니? 고생했어.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? 7살 차이에요. 7살.
나이 차이가 두 분이 좀 있으셔서 되게 예뻐 예뻐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것도 좀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하기가 좋잖아요. 산낙지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? 뭐 잘 들었네. 아니 저걸 좋아한다고요? 근데? 머리 찰러? 와 이제 식단 바꾸는구나 슬슬. 아이 뭐 일단 많이 먹어. 먹어봐. 저거 부인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주신 거예요, 저 샐러드를.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맛있게. 저번 우리가 같이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딸이 엄청 혼자서 잘 노네. 어머나. 그러니까 되게 예뻐해 주셔. 저런 게 있네. 특히 아내를 귀여워하셔. 신혼부부 같대요. 어디 가죠? 뭐예요 이거? 아니 안 됐어? 오늘은 조금만 틀렸어요. 나이클럽 가는데 그래서 또 하얀 폰 입었어요. 아름다워요? 귀여워? 이뻐. 에르모사, 미비다, 미세요. 나이트 클럽을 간다고? 행사가 있어요? 아 살사. 살사. 멕시코 사람들이 댄스를 해요. 많이 댄스를 해요. 언제나 춤은 모두 주말에 이렇게 같이 많이 춤을 추고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우리 사모님 분께서 멕시코 분이시고 네. 우리 한국 분이시고 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춤을 추시나 한번 먼저 실력을 한번 보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멋있게 레슨을 네. 해드리도록 할게요. 멕시코에서 살사 처음 봤어요? 네 많이 맞췄어요. 잘 친다, 잘 친다. 어, 근데 리듬이 있어요, 역시. 저 남미의 그 뜨거운 그 피가마. 와, 잘 추시네. 역시 와이프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셔. 우리 언니 한번 들어주시고. 우리 남편분 엉덩이 조금만 더 흔들어주세요. 엉덩이 조금만 더, 엉덩이 조금만 더. 역시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잘하셔. 남편분 엉성한 거 보세요. 춤추는 거 맞죠? 남미에서 오신 와이프님께서는 역시 엉덩이도 잘 흔드시고 저희 베이직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. 우리 한국 남자들 삶이 힘들어요. 촉박해요. 몸만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. 아, 저는 춤은 너무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오늘 배울 춤은 메렝게라는 춤이에요. 아, 메렝게. 조금씩 조금씩 3, 4. 여기선 정말 내 바닥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. 맞아. 내 구역이야. 이렇게 우리 남편 많이 힘들었어.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시작했습니다. 남편 너무 힘들어. 지쳤는데? 남편 힘들어요. 주말에 뭐 한 시간씩 제가 같이 춤을 추면서 연습을 해보면 되잖아. 그러면 좀 이겼지 뭐. 하나 남편분이 살이 쏙쏙 빠지겠네요. 먼저 살이 빠지겠어요.